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, I'm your boyfriend. 안녕하세요, boyfriend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. 오랜만이네요. 그렇죠. 이제 오랜만이네요. 이제 또, 네. 또 한국의 대명절이죠. 그 설날이 찾아왔습니다. 야, 축하하고! 같이, 같이. 네, 설날 때 다들 뭐 하세요? 설날 때 뭐 할 거예요? 설날 때요? 아, 받아줄까요? 아, 받아줄까요? 뭐 하시는 분도 없고. 같이, 세, 네. 같이, 같이 설날을 즐겨볼게요. 설날 때 뭐 하실 생각이에요? 저는 설날 때 시골에 내려갔다올 거예요. 할머님 뵈러. 시골이요? 네. 어디에요, 시골이? 경상남도 진주에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갔다올 거예요. 그러니까 시계 준대요? 저는 저 조카 만나야죠. 아, 조카요? 네, 조카 만나러 가세요? 네, 고향에. 아, 고향에. 가족분들 만나러? 그렇죠, 그렇죠. 현성분은? 저는 집에 있을래요. 다 제껴 두고 그냥 그 뜻이 아니라 가족 다필요 없고 설날에 불효를 하시겠다. 아, 알겠습니다. 영민군은 뭐 할 거예요? 뭐 할 거예요? 이렇게 하는 거야? 광민군과 남원에 내려요. 아, 역시 효자네요. 넌 네. 선택권이 없나요? 생략. 생략. 형님은 뭐 하세요? 형님은 저 왜 다들 슬프게 저를 본다 본다는 사람 없어요? 제일 슬픈데? 저는 일본에 일하는데. 아 맞다. 거기 너무 멀어요. 네, 저는 설날 때 이번에 네. 안타깝게도 한국에 없지만 네. 뭐 그래도 네. 열심히 그죠? 네. 그럼요. 좋은 작품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. 네, 형제 보러 갈게요. 왜 할 거 없습니까? 내가 보러 가야지. 형님, 설날 때 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? 네, 그렇죠. 네. 약간 비꼬는 것 같네요. 나는 쉬는데 너는 일한다. 약간 너는 100만원 일이나 소처럼 해라. 이런 느낌이네요. 아, 근데 설에 공연 보러 가시는 팬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아니, 설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설이 아닌 때도 또 공연을 해요. 아. 이제 그럴 때 기회가 되면은 또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도 꼭 놀러 갈게요. 이게 또 설날 영상인데 갑자기 뭐 뮤지컬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홍보해요. 하고 그럼 10초 드릴게요. 지금 10초. 자, 10초 너무 길어. 10초. 뭘 드린다는 거예요? 그 홍보 빨리. 순간 내가 즐겁게 소중하게 확실히 되네요. 정리됐어요. 네. 아, 괜찮은 아이들이 더 강력해졌어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러면은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팬분들께 설날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설날 인사. 네. 한마디씩. 그럼 저부터 네. 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,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.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셔서 형이네. 당신이요. 너무 많이 드셔서 거울 갖다 줄까요? 살찌지 마시고요. 정민이 형처럼 네. 살찌지 마시고요. 저는 네. 운동을 합니다. 항상 먹고. 네. 이번에 진짜 살찌면 안 돼요. 아, 잘 먹겠어요. 알겠어요. 네. 아무튼 잘 맛있게 먹다 몸 조심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네.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저 있어요. 이렇게 엄청 기쁜 명절에 몸이 아프면 고생하잖아요.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는데 전날에 감기 조심하고 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차 조심하고 벨트 꼭 메고 조심히 그렇죠.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성군, 현성군. 현성군이에요? 강민군. 현성군 마지막. 마지막. 길게. 아, 역시. 예. 짧게 끝내려고 하니까. 그런 거 있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고요. 저희 생각 잊지 말고 하고 계세요. 네, 명절에도. 먹을 역시. 때도 많이 하고, 놀 때도 우리 생각 많이 해줘요. 보고 싶은데, 볼빵복이 아니잖아. 네, 2015년에 양의 해입니다. 네, 모든 게 잘 될 거야. 생각했어. 아, 이거 죄송합니다. 짜고 네. 이상했어요. 네. 정말 이제 설날이 현성이가 마무리해줄 거야. 아, 마무리했구나. 이제 설날 멘트는 이번에는 좀 현성군이 마무리하는 거. 아, 진짜 의미 있다. 네, 네. 설날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또 행복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럼요. 가족분들한테 잘 하시고요. 또 저희가 설날이 끝나고 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죠. 네,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현성군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죠. 아, 기대해 주세요, 네, 여러분. 네, 떡국 많이 먹고 2015년에 제 먹는 걸로 시작하네요.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. 저희가 이제 진짜 멋진 모습으로 빨리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였습니다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깔끔한데?